치아 상태가 안 좋아서 치아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가입하는 거야? 도대체 왜? 보마! 치아 상태가 안 좋아서 치아 보험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년이나 2년 이후에 내가 생각하는 시점에서 치과 치료를 싹 다 받고 보험 청구를 하죠. 그런데 요 놈의 치아 보험에서 청구해서 바로 나오면 상관없지만 과연 순순히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회사가 몇이나 될까요? 제가 항상 말했듯이 치아보험은 홈쇼핑이나 인터넷, SNS, 지인소개사 등을 통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보험 가입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보험금 청구를 했을 때 옆에서 어떻게 코치해주냐에 따라서 보험금은 나오고 안 나오고가 결정이 되죠. 순순히 나오면 상관없겠지만 제 경험상 현재 보험회사는 치아보험을 매우 꺼려하고 높은 손해율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 보험 청구하면 조사가 나가곤 합니다. 다른 보험은 몰라도 치아보험은 유지율이 1년이나 혹은 2년 이내에 전부 다 해지를 하며 해지 전 보험 청구를 해서 보상을 받고 해지를 하니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적자가 매우 심하며 매우 골칫덩어리라는 거죠. 소리를 부리고 트집을 잡겠죠. 저에게 가입하신 많은 분들이 제가 보험 받아들려고 어떻게든 싸우고 지지고 복고 해서 받아줄 수는 있지만 대부분 홈쇼핑이나 전화로 가입을 하거나 지인을 통해서 가입을 하는데 담당 설계사가 그 말을 들어서 고화계약으로 공중에 떠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연락 주신 분들이 보험 청구했더니 조사가 나와서 어떻게 하냐고, 또한 고지 위반인 줄 몰랐는데 조사 나와서 여러 장 써주었는데 나중에 보험 가입 전에 병 갔기 때문에 보험금을 못 준다고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네. 아!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저에게 자문을 구한 분들이 하루에 수십 명 넘게 전화가 오거든요. 제가 하나하나 꼼꼼히 설명해드리고 보험금을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계약자가 가입 당시 고지사항을 제대로 인지를 못해서 고지 위반으로 받는 사례가 매우 많고 보험금을 못 받고 여태까지 납입했던 보험료도 못 받는 사례가 매우 많다는 겁니다. 환불도 안 되고 억울해하신 분들이 거의 태반이에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보험도 청약 당시에 3D 지키기를 제대로 이해했으면 보험을 나중에 해지해도 기납입 보험료 돌려 못 받는다는 거죠. 반대로 고지만 하기 싫으니 정말 불필요한 부분까지 다 전부 고지해서 오히려 페널티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은 가입이 거절되거나 부담보 no. 혹은 아주 어렵게 가입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기존에 치료받았던 병원에 가서 첨부 서류를 떼서 심사를 넣어달라고. 그래서 어렵게 가입하신 분도 매우 많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가입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분들께 얘기를 합니다. 원칙적으로 고지라고 가입을 하시라고요. 괜히 불필요한 말까지 고지를 해서 가입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되면 보험사도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고객한테 페널티나 나중에 불이익이 갈 수 있으니까 저희는 원칙적으로만 고지를 해서 가입을 하라고 저희는 제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고지사항은 딱 세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무조건 치과에 간 기록을 고지하는 게 아니고요. 틀리 여부, 두 번째는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충치나 치아 우식증으로 인해서 치료받은 내용들, 아니면 5년 이내에 풍치나 잇몸병으로 발치해서 치주질환이나 치주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받아야 된다고 소견을 받았습니까? 요 세 가지만 고지하면 되는데 그거 외로 굳이 불필요한 부분까지 고지를 해서 나중에 거절이 되거나 첨부서를 떼서 보험회사에 알려서 매우 어렵게 가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굳이 그렇게 가입 안 하셔도 돼요. 딱 세 가지만 원칙적으로 고지하고 가입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고지사항을 제대로 지켰으면 그 다음에 치약 구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치아보험을 가입하는 주된 목적은 나중에 치과 가서 치료받을 때 임플란트나 브릿지 혹은 크라운 등 목돈이 나갈 것을 고려해서 미리 가입해 두는 게 치아보험입니다. 그래서 보철치료죠. 임플란트나 브릿지 틀니, 보전치료, 크라운, 레지, 인레이, 온레이, 암마야가 아니면 글래스, 아미노머 등을 하시면 되는데 자잘한 특약, 즉 발치나 엑스레이, 통원비, 자잘한 특약들은 솔직히 가입을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보험 자체가 얼마 안 되고요. 보험료 대비 가성비가 극히 떨어지기 때문에 굳이 그런 특약들을 구성을 안 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데없이 불필요한 특약들로 넣어서 죄다 구성을 하고 보험료는 높은 구성으로 가입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불필요한 특약까지 죄다 구성을 하여 보험료만 높은 금액으로 납입한 거 뭐죠? 물론 설계사가 문제이지만 대부분 치아보험 내용들 보면 정작 받아야 되는 특약들이 거의 다 없고
보상받기 힘든 구조로 가입이 되거나 혹은 금액이 몇천 원 혹은 몇만 원 되는 구성들로만 되어 있어서 증권을 보면 정말 어이가 없다는 겁니다. 어이가. 특히 에이스화재가 그런 티약들 위주로 구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임플란트나 크라운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그 부분에 맞춰서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나중에 죄다 엉뚱한 쪽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으니 차라리 그 보험료를 낼 돈을 적금 붓고 나중에 치과에 가서 병원에 쓸 돈을 미리 적금해서 모으는 게 현명하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제가 치아보험을 추천을 안 해드립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치아보험의 영상을 매우 많이 올렸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험 가입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는 보험 청구하면 매끄럽게 다 지급되었어요. 아직까지는요. 그렇기 때문에 치아보험만큼은 정말 전문적인 지식이나 풍부한 경험이 있는 분한테 가입을 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나중에 보험을 받을 때 위급한 사항이 온다면 그때 가입했던 관리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러라고 설계사가 있는 거고요. 1년 동안 판매 수수료가 나오는데 날로 먹지는 말고요. 보험금 받을 때 피드백을 해주셔서 나중에 소개도 받고 또한 명분이 있는 설계사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민원율이 점차 높아지는 치아보험. 상품권 준다고 대충 아무 데서나 현혹되어 가입하지 마시고요. 보험의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신 후 아, 이 설계사만큼은 보험 가입하면 나중에 안전하겠구나 그리고 보험금은 잘 받아주겠구나 하는 설계사를 만나서 현명하게 보험 가입하는 게 본인 스스로에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험왕의 한줄평은 치아 보험금은 설계사의 능력이다.